선수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상원 선수의 이 경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이 이상원 선수가 이제 말년 휴가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공군 에이스에서 이상원 선수가 펼치는 마지막 경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 이상원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 입대해서 예, 정말 꾸준히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한때는 뭔가 엄청난 그런 정말 긴 연패를 겪기도 했었지만 이성원 선수만큼 이렇게 꾸준히 공군 에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준 선수도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성원 선수의 이 제대는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제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오늘 경기 기분 좋게 이제 제대 경기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대 경기 졌어요. 아, 예, 그렇지요. 자기 인생에 가면서 이성원 선수 살립니다. 이성훈이 그렇죠. 지금 팀이 만약에 진짜 본인이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에서 지면서 그리고 팀도 진다.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막아야겠습니다. 자, 상대하는 웅진의 카드는 바로 김명훈 선수입니다. 네. 포토스를 상대로 이제 스타리그 4강에서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아쉬운 패배가 있었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스타2에서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재호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오늘 깔끔하게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아주 그 최적격자 중에 한 명이 김명훈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요. 이번 경기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순위권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움진스타즈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김명훈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금은 우리 무조건 4연방으로 잡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공군 에이스로서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이성훈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모든 것을 불사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쳐진 결국 이성훈의 공군 에이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보자. 자, 무쳐진 계곡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 진영이죠. 아, 이상훈 선수가 지금 이 경기 몰입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공군 에이스의 유니폼을 입고 아마도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네, 만감이 좀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공군 에이스에서 아주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군 에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군인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뭐 자신의 끼라든가 네. 세레머니 네, 이런 것들까지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좀 경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경기석에 앉아서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군 에이스 이제 소속으로 마지막으로 경기를 치르는데 스코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후임병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네, 남겠습니다. 네, 네. 남겠습니다. 남으시다면 남습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가 나가기 전에, 한번 선수들이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경기 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참이니까. 예. 네, 가능할 수 있죠. 마지막 한 번, 예. 네. 원래 보통 이제, 말년 병장 정도 되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머, 우리 나왔어. 자, 우리 소녀 팬들의 모습도 너무 귀엽네요. 자, 어쨌든 이성훈 선수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에서 예. 많이 보여줬고 공군 에이스로 처음 나와서는 제가 기억하는 그 세레모니는 움직이지 않는 세레모니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했었던 이성훈 선수인데 네. 자, 오늘은 경기 이기고 또 이성훈만의 정말 이성훈다운 그런 세레모니를 보여주면서 어쨌든 후반전 세 번째 세트까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마지막이란 타이틀이 붙은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 큰 바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성훈 선수랑 같이 이제 군대 생활을 했어서 이성훈 선수의 가장 첫 세레모니 이제 경기를 이기고 난 세레모니를 기억하는데 네.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왼손 파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에 드는 어떤 뭐 이제 세면 가방이나 뭐 이런 거를 딱 정해진 자세로 드는 게 있었는데 그때 키보드를 왼손 파지하면서 나오는 세레머니 했었거든요. 예. 그랬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는 나름 굉장히 고민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군 에이스 다운 세레머니를 할까. 네. 예, 그때 2등병이었는데 네. 사실 저희 때는 2등병이 세레머니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이성훈 선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성훈이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성훈 선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보아장까지 가져갔고요. 그리고 예, 연결체를 그러니까 재련소를 짓고 하는 이제 재련소 더블 네. 예, 이거를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멀티까지도 가져가는 이런 그
김영훈 선수의 모습인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성훈 선수가 공군의 에이스에 소속이 돼서 이제 게이머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전역한 이후에 게이머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그 선수입니다. 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는 자신이 보여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약간 금기시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성훈 선수에게는 많거든요. 네. 예, 세레머니라든가 이런 것들. 예전에 삭성 선수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의탈이 하고 이제 입수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네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준비보고 끌어내시요. 자, 이렇게 되면 여왕들 뭐 쭉쭉 뽑아내면서 가장 최근 들어서 적의 모습들, 여왕을 뭐 여섯 개까지 해서 딱딱딱딱 수비라인 딱 갖춰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적의 움직임들 정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적의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자, 김명훈 선수는 그걸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할지 보겠습니다. 정말 여왕의 그런 활용도가 너무나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패치 이후로 선수들이 여왕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일단 김명훈 선수가 이 맵에서 송병구 선수를 두 번 잡았어요. 네네. 예, 그리고 장기전이 가면 안 된다라는 자신을 상대로 장기전을 준비해 오면 완전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압박감을 줄만한 경기력이었거든요. 예. 이성훈 선수는 장기전이 아닌 뭔가 중반 정도에 노리는 이런 필살기성 전략을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반 이후에 게임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차원 분간기 러시라든가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적의 어떤 그 일벌레 생산을 제한한다거나 혹은 생산되어 있는 일벌레를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반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선택을 한 게 우주 관문이네요. 그러네요. 예, 일단 요즘 보통 선수들이 우주 관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공허 포격기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불사조를 찍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불사조를 그냥 다이렉트로 찍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 관문의 체제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을 때 뭔가 이게 엇박자 타이밍에 불사조가 날라와서 포자 총수가 없는 타이밍에 대군수 다 잡히고, 그리고 뭔가 또 애매한 게 이게 불사조만 찍으면은 히드라를 찍기가 좀 더 애매하거든요. 공업 포격기가 있으면 히드라 안 찍으면은 공중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안쪽까지 더 들어가서 지금은 공업 포격기를 찍었고요. 네. 자, 돌아가는 거 보이죠? 돌아가는, 그렇죠. 증폭 돌아가는 거 보이고 또 왼쪽에서 추적자가 갔어요. 계속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면서 이제 우주 관문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업 포격기를 1차적으로 먼저 찍고 그 이후에 불사조 두 기 정도를 같이 대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왕 맞춰 뽑아가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이제 포자촉수까지 진화장이 올라간 이후에 포자촉수까지 건설이 되는 이런 수비만 하면은 사실 원우주관문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은 주변에 있는 대군주를 잡아내는 것 이외의 이득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요. 네. 자, 포자촉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지었고 바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성훈 선수의 이 공업포격기와 불사조의 콤비 플레이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미 바퀴가 나와 있고 센터 지역에 수적다 짓는 것을 이미 김명훈 선수가 방해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압박을 통해서 피해를 주기는 힘들고 김명훈 선수가 너무 지금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부하장까지 뭐 여유롭게 넘기고 있고 히드라리스크 굴까지요. 예, 견제라든가 압박 이런 것을 통해서 적을 초중반에 말려버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게임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중반 후반 군락이 넘어간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적을 상대하기가 다른 종족이 좀 어려운 상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우주 관문인데 우주 관문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지금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방전사로 여기저기 또 뭐 찔러보고 공업 포격기 불사조 두 기는 어디 빈틈이 있을까? 네. 예,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예, 전체 시점 타고 있어요. 공격이 이제 시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에 한 3분 전에 6시 그 멀티 지역에 짓던 수송탑이 완성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흔드는 거는 사실 요거는 이거는 그냥 그냥 막죠. 이미 바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플레이는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포자촉수 하나 뺀 걸로. 예, 포자촉수 하나 딱 깼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불사조라든가 공포격기가 오면서 저 대군주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일단은 멀티 한 번은 좀 취소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오겠네요. 네. 자, 옆쪽 돌도 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히드라가 나왔습니다. 히드라가. 잡혔어요. 아하. 이건 지켰습니다.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이성은 멀티리노도 지금은 일찍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돌 깨지기 전에 바퀴가 가서 상장부터 깨고 그 다음에 저 관문을 두드리면서 네. 관문 한두 개 정도는 지금 추구시킬 수 있는 들었어요. 역자! 자, 이건 좋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안쪽에 끼리들만 일단 제거. 예, 이러면서 일단 거신을 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히드라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일단은 내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 무리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이 묻혀진 계곡에서 저그가 무리하는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수비하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네. 자, 그냥 적당히 압박만 해야 돼요. 자, 역작 플레이로 하나하나 바퀴들을 좀 끊어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시 쪽에도 멀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지금 늘어난 멀티를 그냥 압박만 해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대가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고 어떤 멀티를 지금 타이밍에 먹던 간에 저가 자신의 체제만 어쨌든 신경을 쓰면 이길 수 있는 종족이거든요. 네. 네. 자. 아, 뒤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 네, 한 템포 좀 느리다 보니 예. 예, 결국 바퀴 하나 살아갔고요. 그렇죠. 뭐 이게 놀이동산의 그런 놀이기구는 아니거든요. 불사조가 중력으로 뛰어서 뭐 이제 놀이동산에서 놀러 와서 뭐 놀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나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조금씩 이제 이성 선수가 그런 점들로 인해서 집중력이 조금은 좀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김명훈 선수가 지금 너무나 상황이 좋습니다. 감염충이 이제 추가되고 가시촉수가 지어진 다음 바로 이제 뭐 그 신경기생충 뭐 이것까지 해주게 되면 이제 이성 선수가 뭔가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감시군주로 지금은 본진 쪽을 여행하면서 관문이 몇 개인지 이후에 병력을 어떤 종류를 뽑는지 눈으로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잡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원도 지금은 뭐 충분하게 지금 확보가 되겠다. 추가 멀티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프로토스의 타이밍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다. 여유있게 지금은 굴락 눌러가면서 예, 일벌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산된 병력으로 불사조의 움직임만 따라다니는 이런 그 모습만 해줘도 돼요. 멀티를 네 번째 네. 또 늘리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적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또 먹고 있고 준비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다 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프로토스는 거신 그리고 전멸까지 업그레이드 예, 자리 깔기 시작하죠.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에서는 이 가시촉수를 정말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김명훈 선수는 자원도 넉넉한 상황이고 여기를 프로토스가 들어온다는 것도 깨면서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래도 거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은 상황을 저 가시촉수를 빠르게 해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있습니다. 예, 거신의 열광선 사거리업이 이제 조금 있어야 이제 완료가 될 텐데 예, 열광선 사거리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점막 제거를 해가면서 가시촉수를 양쪽으로 이제 좀 압박하면서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언덕 지역에 지금 지은 수정탑은 저 아래까지 소환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네. 이제 시야 안에 들어옵니다. 저희 옵저버께서 보여줬던 그런 거였고 네. 바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성 선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병력이 많이 모여져 있을 때 열광산 사거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거신이 저렇게 촉수를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구화장 구화장 깨지나요? 야, 설마 기억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예, 이성훈 선수가 정말 마지막 경기 집념을 불태우면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멀티 했고 열광선 사거리가 개발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차원 분광기 생산하면서 차원 분광기의 속도업도 지금 해주고 있는 눌렀죠?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안전하게 12시 멀티를 먹고 난 이후에 가시촉수 쪽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거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점막도 좀 그렇고요. 네. 자, 하나하나 제거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나 예, 저그의 들어가나 판단 들어가나 판단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사랑기는 지금은 들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자, 진격뿐이고 히드라가 있단 말입니다. 네,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타락기만 잡아도 됩니다. 역장은 어쨌든 타락기 때문에 이거 왜 이게 자, 타락기는 거의 다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타락기를 어쨌든 제거하게 되면은 거신이 살아남는 가운데 히드라가 뒤에 받쳐도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나오면 긴장 잡혀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거신을 한두 개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병력 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죠. 네. 예. 자, 그리고 차원 분광기. 자,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흔드는 작업들이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무리 군주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이제는 모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싸움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모선을 일단은 보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성훈 선수가 8가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모선 자체가 가스를 400을 먹어요. 400 먹는 유닛이기 때문에
팔가스 정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모선을 가면서 동시에 직전과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직전관이랑 모선 그거를 조합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멀티를 최대한 이어가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신호선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수가 지금 갖고 있는 병력 다시 한번 빌죠. 네, 파란 뒤는 하나입니다만은 뒤쪽에 박해라든가 이런 병력이 있고 게다가 다 감염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면서 소모전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병력들과 합쳐졌어요. 예, 이걸로 병력 줄여놓고 군락태페 유닛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벌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거신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아, 거신 가스 유닛을 이렇게 잃게 되면 예, 가스 유닛이 이렇게 잃게 되면 또 가스 유닛이 추가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전관이 안 나오고 직전관이 안 나오면 무리군주를 못 막아요. 네. 이것도 막는 것도 사실 거신을 살린 상태에서 좀 여유있게 막아야 추적자를 아끼면서 막아야 말씀해주신 대로 자원 세이브를 해가면서 직전관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선도 뽑는 상황이 될 텐데 거신을 다 잃은 상태에서의 그 적의 병력과 맞바꿔주는 이런 싸움이 되게 되면은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군락이 올라갔거든요. 그럼요. 이 타락기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거대 둥지탑이 됐기 때문에 무리군주가 될 수 있거든요. 저그는 어쨌든 생산력을 예. 계속해서 예, 자원도 많고요. 병력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프로토스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성훈 선수에게 기회는 아웃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 차원 분광기로 상대방 본진으로 날려서 소환시킨 뒤 그 거제 둥지탑 깨고 그리고 추적자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관측선으로 시야를 밝히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올라갔다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5시 지역에도 언덕에 수정탑 다시 짓고 완전 상대를 계속 흔들어야 돼. 그러면서 네. 모선 모으고 직전과까지 어떻게든 가면서 12시에 저 멀티 10가스까지만 어떻게든 모의를 한다면 네. 예, 정말 힘들죠? 예, 이렇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모선 찍혔고요. 지금 네. 반 정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맵에서 한번 그 정윤종 선수가 KT의 이동원 선수를 상대로 한번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때 보여줬었던 그런 그 플레이가 어쨌든 이성훈 선수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끝까지 차원 분광기 돌아다니고 네. 암흑성소도 좀 상황이 됐었으면 암흑성소도 일찍 지어졌을 텐데 조금 이제 거신 소비가 많다 보니까 암흑성소도 못 올라갔고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한데 예. 예. 그나마 이때 다행이라는 점은 예? 센터 지역의 점막이 아직까지 많이 안 펼쳐졌어요. 이게 센터 지역에서 점막이 지금 조금씩 상대방의 숨을 그냥 졸려가는 그런 전진 그 가시적수 라인이 되거든요. 그나마 시간이 조금 있는 거예요. 모선이 그렇게요. 나올 때까지 그 전에 계속 흔들어줄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김명훈 선수는 지금 무리군주 꽤 많이 모아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 상대가 모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충과 무리군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의 병력을 다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안전면 뒤에서 네. 예, 거신이 지금 공생충을 잘 잡아주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뒤에서 조금 더 버텨줘야 예. 됩니다. 무리군주가 한 번만 더 예, 전멸 무리군주가 예. 계속 뒤에서 이제 추적자를 녹이면서 전멸과 함께 추적자를 또 한꺼번에 이런데 그래도 추적자가 잘 됐어요. 어떻게 한 번만 버티고 10가스에서 10점만까지만 모으면 예. 대박이 줄였어요. 예, 차원관부 불이 딱 돌아오면서 지금 추적자가 한 번 더 생산된 게 네. 무리군주를 다시 한 번만 예, 다 잡습니다. 한꺼번에 주인이 이런 성과를 거뒀네요. 네. 네. 정유정 선수의 경기에서 나왔듯이 이러면서 중요한 게 5시 지역에 간 차원 분광기가 상대방의 확장기를 깨야 돼요. 네. 예, 지금 암흑성소라도 지어서 암흑기사로 깨고 또 암흑기사를 자신의 기지에서 소환시켜서 직전관으로 만드는 이런 플레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빨리빨리 병력들 추가해야 됩니다. 프로토스는 예, 정말 어찌됐든 전망 늘려가면서 소모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 타락귀를 활용을 해서 그 상대방의 12시 멀티를 최소한 깨고 싶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식의 견제들 분명히 필요한 시점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끝날 때까지 정우가 지금 먹고 있는 자원 다 떨어지고 이쪽 자원에 의존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잃어버리는 게 아프기 그렇죠. 때문에 김병동 예. 바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병력을 일단 빼게 만들고 센터 지역에 점막을 다시 한번 또 못 넓히게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촉수의 전진 라인 한번 저지시켰고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거든요. 보셨듯이 보셨듯이 점막에서 싸우지 않는 적의 병력은 프로토스에 그렇게까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네. 점막을 넓히지 못하게 한다는 점 하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거신 줄이겠다. 그리고 진주 뿌렸습니다.
이런 식의 싸움 뜨면 사실상 아 저거 김병훈 선수에게는 프론토스의 핵심 유닛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모선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이제 모선과 같이 대동하지 않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거실을 다 잃는 이런 그 플레이는 좀 아쉬웠고요. 그러게요. 마음이 좀 예, 급한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그 차원 분광기가 아,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보아장 강제어택해서 깨버리는 이런 그 플레이를 이런 플레이로 이득을 보면서 지금은 10가스 만들고 말씀해주신 대로 예, 모선이 있으니까 집정관까지 안전하게 이제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무리공지에 대항하는 힘만 기르면 됩니다. 네. 예, 뭐 지금 괜찮습니다. 이성훈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집정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 업그레이드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일단 공격력 3단계 정도 돼 있다면 그러네요, 지금 한치 지역으로 멀티를 가져가면서 자신이 계속 수비적으로 멀티를 먹고 지킬 수 있는 조합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적의인 김병훈 선수도 뭔가 이제부터는 다른 패턴의 그런 공격 루트를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너무 정면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것도 그러면서 이성훈 선수는 동시에 뭐 이제 정윤정 선수가 보여줬듯이 공허 포격기 이런 것도 조합해주는 것도 괜찮이 좋습니다. 네, 울트라도 지금 울트라. 찍었고요. 예. 업그레이드 기본 병력에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해가면서 울트라까지 지금 찍었는데 예. 이런 그 그러니까 저그가 한 번 더 자원을 모아서 뭔가 유닛을 만들려고 할 때쯤 차원 분광기 또 뽑아가지고 예. 지금도 뽑고 있는데 차원 분광기로 계속해서 5시 라인 쪽 혹은 본진 쪽 이런 쪽을 꾸준하게 흔들면서 힘을 모으는 이런 그 프로토스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집정관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요. 조금 더 이제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프로토스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차원 분광기 위상 모드에서 병력 바로바로 통화될 수 있다는 점. 여기저기 진짜 홍길동처럼 바로바로 병력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성훈 선수가 이제 정말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플레이는 지금 그냥 아예 추적자만 돌려서 상대방의 멀티를 깨고 멀티를 깬 그 추적자는 그냥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모색으로. 네. 자, 모선 공격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예, 모선 뒤에서 약간 좀 늦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자, 그 전에 자, 왔어요 왔어요. 네. 기왕이면 모선과 좀 합동 딱 잡아 소용돌이 들어갔지요. 예. 자, 나 여기 일단 집정관이 여기 불멸자가 울트라한테도 그래도 나름 세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그래도 집정관이 지금까지 갖췄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게요. 남아있는 병력이 이거 정리할 수 있는 프로토스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예. 이게 이제 울트라를 가는 저그의 체제에 프로토스가 상대해줄 때 일단 가장 필수적인 그 유닛이 고위기사입니다. 고위기사가 없으면 울트라와 저글링 체제에 상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포격기가 추가되면 굉장히 좋긴 좋아요. 왜냐면 울트라가 거대 유닛이기 때문에 공허포격기가 거대 유닛이기 때문에 자, 뒤쪽에 병력들 자, 추가돼서 고위기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거실이 또 알맞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무리군주 하나만, 무리군주, 위주의 어떤 그 병력으로 위로 밀고 가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서 역시 무리군주를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김명훈 선수가 뒤로 한 번 빠졌고요. 예. 자, 적어도 지금 자원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예, 워낙 비싼 유닛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쪽에서 자원을 먹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원을 지금 모두 다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센터에 있는 그 멀티 두 군데 중 하나를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토스가 아직 11시 지역 두 군데를 안 먹은 상태에서 프로토스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11시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5시 쪽 자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비싼 유닛 쓰던 쪽은 한 번 전멸하면 다시 유닛을 못 뽑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먼저 먹고 네. 그 이후에 전망을 뿌려놓은 이후에 여왕 대동해서 싸워야 돼요. 자원 활성화가 시급한 김병훈 선수입니다. 자, 그만큼 아 이성훈 선수 진짜 투혼을 불살아 지금까지 잘 싸워주고 있어요. 예, 이성훈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은 일단은 불멸자네요. 예, 불멸자를 찍어서 울트라에 대응을 해주고 무리군주는 모성과 집정관으로 대응을 해주겠다. 이런 판단인데 일단은 나중에 자원이 여유가 되면 공포포기까지 찍는 그런 판단하면 굉장히 좋고 일단 이 정도의 병력 조합 상태라면 지금 김명훈 선수가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이성훈 선수는 11시 지역 이 지역에 저 수정탑 옆에 바로 관문으로 일단 막아놓고 상대방의 저글링에 대한 난입을 최소화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중력가속까지 찍어냈고요. 병력조합도 적어도 진짜 병력조합이 무시무시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비싼 병력이기 때문에 소용돌이 한방 제대로 맞아서 만약에 저 지금 무리군주가 절반 이상 죽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울트라는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지상병력에 막히게 되고 이러면은 정말 곤란하거든요. 자, 잘 들어왔어요. 지금 차원 분광기 네, 지금 계속 활용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밥집이 없어요, 밥이. 네. 예, 밥집이 없어가지고. 아, 예. 네, 다 찼어요, 지금. 이게 159. 예, 인구소가 지금은 꽉 찼기 때문에 들어왔어도 지금은 그 프로브를 탐사정을 벌이는 탐사정들이. 네. 예. 자, 니네는 가서 싸워라. 예, 인구소 좀 비우자. 예, 희생을 하고 있죠. 예. 네. 자, 진짜, 오! 자, 소용돌이가 한방 만약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고 어디로? 자, 일단 펴져 있기는 한데. 네.
뒤쪽에 모성 지금 아, 이건 왼쪽에다가 지금은 소용들을 썼는데 예, 예. 오른쪽에 있는 그 무리군주가 워낙 지금은 또 모선 아 모선이 깨집니다. 왜 모선하고 전체 병력하고의 움직임 연기 플레이가 약간 조금 예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래도 집정관이 좀 있었으면 네. 예 모선의 그런 플레이가 더 극대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 지금 예 굉장히 위기예요. 모선이 없는 상태에서 여왕까지 동반되니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금. 작품을 몰렸어요. 납전면로 인해서 우리 군주 하나씩 하나씩 잡아줄 수 있습니까? 뒤쪽에 불멸장은 숫자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우리 군주가 지금은 우리 군주를 한꺼번에 좀 묶어버릴 만한 네. 소용돌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모전에서는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불멸장 다 잡히네요. 네. 성공남기가 광전사를 소환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광전사가 뛰지도 못하고 있는 그 5시 상황이었고요. 그러네요. 아, 이 소용돌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유닛을 제거해줄 만한 이런 수단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적금의 자원줄도 굉장히 넉넉한 상태. 200 꽉 채우는 최후 병력으로 지금 완전히 공격태세. 이걸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김병훈 샀습니다. 아 이게 막다 보면은 사실 이게 프로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 자체가 불멸자를 더 찍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보호포격기를 모았다면 어차피 상대방의 무리군주에도 대응이 되고 상대방의 타락기를 찍어야 되는 그런 가스를 또 소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진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공군 에이스를 4대0으로 잡아낼 수 있는데 웅진 좋은 기회 맞았죠? 네, 우주관문 하나에서 그냥 꾸준하게 보호폭기를 모으고 나머지 가스들은 추적자나 혹은 집정관 이런 쪽으로 돌려주면서 결국 소용돌이를 극대화하고 타락기를 집중 공략해서 상대방이 우리 군주를 집중 공략해서 타락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뺏고 수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11시가 돌아가면서 한 번만 수비가 되고 비싼 유닛들을 한꺼번에 저가 잃어버리면서 멀티까지 견제당하는 상황이 나왔다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막다 프로토스가 이기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왔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곳곳에 이제 적의 병력들이 닥쳐서 이제는 이성훈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병력으로 어찌어찌 막아내는 것이 급급한 그러나 전체 네. 이미 맵을 전부 다 예, 점막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본진 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멀티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점막이 뻗어나가는 저 부분에서 멀티 지역만 공략을 해버리게 되면 되는 상황이고 야 점막이 진짜 점막의 밀집도가 예. 예, 거의 예, 바둑판 같아요. 바둑 땅반 네 점막 종양반 네, 네.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타일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마치 분위를 그려놓은 것 같은 무선 또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타락기가 타락기와 함께 또 저 무리 군주가 집중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자 쉽게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성훈 선수도 공군 에이스의 유니폼 입고 내가 공군 에이스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경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미 팔세가 김명훈 선수에게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정말 김명훈 선수를 상대하는 프로토스는 장기전 갔을 때 정말 이거는 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장기전은 네. 김명훈 선수가 정말 잘한 것도 있어요. 예 그만큼 끝까지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뭔가 이게 위태위태해 보이긴 했지만 네. 할 것 다 했거든요. 우리 운주가 뒤쪽에 너무 많습니다. 보통 앞전면을 추적자가 하면 좀 뜨뜻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프로토스 병력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잡히고 말해요. 네, 본진 앞쪽에 병력들 생산 기반들 모조리 다 무너졌고 생산 기반 11시 쪽에다가 다시 건설을 하면서 생산된 추적자가 아래쪽으로 지금은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딱히 갈 곳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예. 진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 정말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예, 끝까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게 전막이 지금 맵 전체를 다 덮으려고 그래요. 12시는 프로토스 진영인데 남의 집에 와서 인테리어를 자기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모여진 자원도 굉장히 많고요. 저그가 그리고 프로토스가 저 무리군주를 잡을 만한 카운터를 칠 만한 유닛 자체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추적자가 뭐 멋지게 전멸해서 들어와서 멋지게 그냥 웃는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도 마지막 전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생충
지금 거의 핵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공생팀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 이성훈 GG. 김명훈, 마무리 지을 때 정확하게, 마무리 카드로 활용이 됐습니다. 오늘 4대0으로 공군 에이스를 잡아내는 카드.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는 정말 박기민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후반전 가지 마라. 예,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후반으로 끌고 가니까 절대 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김명훈 선수의 색깔이 웅진 스타즈의 색깔이나 마찬가지죠. 네, 웅진과 그냥, 안정적으로 웅진한테 전반전을 내주고 후반을 가면은 뭐 상대가 공군이든 그렇지 않든 뭐 다른 팀이든 간에 웅진 상태로 후반전을 전반전을 내주고 가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럼요. 자, 공군 에이스 아쉽게도 오늘 무엇보다도 이성훈 선수는 승리로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더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특히나 2라운드 들어서 공군 에이스의 분위기가 워낙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렇지 기대를 해봤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네, 저 마음 자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될까요? 예, 저도 한번 느껴봤던 감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대 게임 다 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낙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은 0대3 상황에서 자신의 경기가 왔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이성훈 선수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제대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웅진 오늘 1승 더 추가하면서 지금 3승 전착하라고 CJ 엔투스와 맞춰서 8승까지 찍어냈습니다.